마반냐 바라밀, 이 법회보를 다 받으셨던가요? 너무 많이 오셔서 혹시 법회보가 모자라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합창단석에 쪽에 앉으셨고, 2층 발코니석에도 앉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가진 복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날 아침에는 인사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하는 게 정상인데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네요. 내년부터는 서서 제가 정중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옛 선사들을 본받아서 시한 편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법회보에 무경자수 스님이 쓰신 높은 곳에 올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침 해에 물빛 흩어지고 붉은 송에 새벽 노을이 비치며 오객을 한번 들이키니 맑은 기운 몸속에 임해 시원한 바람을 타고서 해를 따라 날아오를 때 학을 타고 날지 않아도 괴이타 하늘에 이르다니. 오늘 아침 해를 못 보셨죠? 우리가 해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해는 항상 우리들의 상공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침 해에 물빛 흩어지고 아마도 호수라든가 바다라든가 그런 곳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쓰시게 된 것 같아요. 붉은 송에 새벽 노을이 비치네. 오객을 한번 들키니, 오객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침 노을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침 노을을 한잔 들키셨대요. 참 멋지죠? 아침 노을, 뭐 실제로 마셨다기보다는 숨을 한번 크게 쉬셨다고 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오객을 한번 들키니, 맑은 기운이 몸속에 가득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타고서 해를 따라서 날아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을 타고 날지 않아도 하늘에 이르게 되었구나. 참 멋지시죠? 우리 선승들의 기계는 이렇게 드높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학처럼 저 해가 하늘을 창공을 운행하듯이 내 마음도 그렇게 창공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우리 갑진년에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석 때 제가 추석에는 달을 바라보면서 달을 닮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가겠네요. 추석은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잖아요. 추석은 가을 쫓자, 저녁 석자입니다. 설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날 다음에다가 아침을 붙여요. 설날 아침이라고 합니다. 설날 아침을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죠? 원단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원단. 으뜸원자에 아침 단자를 써서 원단이라고 합니다. 원단을 설날 아침이라고 해요. 설날 아침, 다시 말해서 설날의 특징은 아침이다. 추석의 특징은 저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날 아침에는 시작하는 의미가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에 찬 마음으로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추석은 가을 저녁이니까요.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마쳤잖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하루를 반성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1년의 3분의 2 정도가 추석이 되면 끝나니까 1년의 3분의 2 정도를 반성해 보는 날이 추석이라면 설날 아침을 시작하면서 희망에 찬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날이 바로 설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날. 올해에는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다지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설날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과 같은 마음을 가져오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설날 아침 떠오르는 태양, 이걸 제가 약간 말장난을 섞어서 이것도 새해 아니냐, 새로운 태양이니까 태양을 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새해, 설날 아침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날 아침 새해를 바라보면서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밝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설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설날 아침뿐만 아니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그야말로 밝잖아요. 그래서 그 밝은 기상을 우리가 담자. 그래서 그 밝은 기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긍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거, 나쁘고 비난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긍정하고 칭찬하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밝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늘을 유유히 운행하는 그 태양, 태양의 하루를 보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넘어가잖아요. 그 모습이 저는 참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쭉 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태양의 이 역동적인 성격을 담자. 그래서 이 역동적인 것은 우리 불자로서는 바로 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전하는 마음. 그래서 태양을 우리는 법륜이라고도 불러요. 바퀴가 굴러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바퀴가 굴려간다는 것은 우리 전법륜이라고 하잖아요. 전법륜이 바로 법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처럼 밝은 마음으로 법을 굴리자 라는 마음을 두 번째로 갖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태양은, 햇빛은 공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은 참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춰줍니다. 저 사람이 잘났다고 해서 더 세게 비치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뭐 적게 비치고 그런 것이 없어요. 태양은, 햇빛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비춰줘요. 다시 말해서 평등하게 비춰준다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평등한 마음, 공평무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부터 우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오직 바르냐, 그러냐로 판단하고, 또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태양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인도의 계약의 신, 사법의 신, 정의의 신은 그 눈을 태양을 가지고 있다고, 태양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태양으로 삼는 이유는 태양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바로 설날 아침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햇살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햇살이 안 비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햇살이 비칠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햇살처럼 나도 언제나 공평무사한 마음을 갖겠다. 평등한 마음을 갖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뭐 남의 자식하고 자기 자식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내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의 차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마음, 내 자비로운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있다는 것, 그것이 바른 불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연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밝은 태양빛은요, 우리 불광할 때도 이 광은 바로 태양을 상징해요. 이 태양, 밝은 빛, 이 밝음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상징합니다. 우리 부처님 하면은 두 가지가 떠오르시죠?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지혜로우시면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셔요. 자비로우시지만 한편으로는 지혜로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서로 함께 구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날 아침에 저 태양을 생각하면서 바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갖추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함께 구축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겠다. 태양처럼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겠다. 두 번째로 태양처럼 하늘을 날마다 운행하는 태양처럼 역동적인 마음, 법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갖겠다. 세 번째로 햇살처럼 공평무사한 마음, 평등한 마음을 갖겠다. 그리고 부처님의 광명처럼, 부처님의 광명처럼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갖추어 나가겠다. 그런 마음 자세를 바로 우리 설날 아침에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신다면은 사실 아까 제가 복을 여러분들께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도 항상 복이 남게 돼 있어요. 사실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은 형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복을 많이 닦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복의 형체를 우리가 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은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생기는지도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많이 드릴수록, 바칠수록 복은 더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태양을 담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서 태양은 달리 말하면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을 담겠다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들 오늘 설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 해를 빨리 시작하고 싶으신가 봐요.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길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태양처럼 밝은 마음, 밝고 긍정적인 마음, 역동적인 마음, 공평무사한 마음,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실까요? 저희가 우리 불광 식구들이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를 함께 힘차게 외치면 올 한 해가 더욱 힘차고 밝아질 것입니다. 저와 함께 외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외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냐 파라밀.